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요한 그런 의결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내치고 비대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키워서 혼란만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저는 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당내 분란도 이제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어제 전국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오전에 한번 열리고 오후에 한번 열렸는데, 오전에 열린 것은요, 당헌 개정을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아, 이거는 ARS 투표로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본 게 아니라 ARS로 이제 의결을 한 건데요. 오전에 당헌 개정한 거는 이겁니다. 당헌 제96조 3항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대표도 사고상태고 당대표 권한대행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니까 지금 유일하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권성동 직무대행인데, 당헌에는 직무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거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무대행도 포함시키는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주는 그 당헌 개정안이었습니다. 전국위원회 재적 의원이 707명이었는데요. 509명이 투표를 해서 그중에 457명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불과 52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주호영, 그 사이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주호영 오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 ARS 투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도 재적 의원 707명인데 조금 더 늘어서 511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463명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찬성, 반대는 48명.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오후 투표 보면요, 전국위원회 90% 정도가요 당헌 개정안에도 찬성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그 이 지형은요 이미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토달기도 힘들 거고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렇게 그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문장을 두 개 올렸습니다.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 두 문장을 올렸는데, 이번 토요일 13일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며칠 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 즈음에서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렇게 두 줄을 올렸습니다. 이건 뭐 이준석의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준석이 그래도 이 총기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총기마저도 조금 무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가처분 신청은 하는데 신당 창당은 안 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가처분 신청도 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안 받아들이면 신당 창당까지 하겠다. 이러면 이게 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만 하고 신당 창당은 안 한다, 이건데, 일단요, 신당 창당 안 한다는 얘기, 이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당을 창당하려면 같이 할 사람들이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당 등록 요건 중에 적어도 이제 5개 지역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모집이 돼야지 정당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갖고는 안 되는 건데, 최근에 보자고요.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 한때 뭐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요, 오세훈과
이준석 5.2 연대로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이게 오선 그 시장이 며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나에 대한 음해다. 아, 이건 나에 대한 음해다. 가장 강력한 부정이거든요. 아, 그래 버렸죠. 그 다음에, 예, 준석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정미경 최고위원, 예, 그 다음에 한기호 사무총장, 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또 사무총장 사퇴하면서 이준석 보고 가처분 신청 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은 박민영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처분 신청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준석이, 저기, 이준석이 최측근이고 이준석과 호흡을 함께 했던 김용태 청년목 최고위원. 이 김용태만 지금 최고위원 사퇴 안 하고 있는데, 김용태도, 김용태도 자기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낼 그 자격이 됩니다. 법적 요건이 되는데, 낼 것처럼 하더니 어제 무슨 뭐 수재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내지 않겠다.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처분 신청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계속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이 사람들과의 그 좀, 그 연결, 고리도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당내 고립은 더 자초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관계가 정리될 때요. 다소 억울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면 그 상대편도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게 되고 또 훗날 또 정치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훗날 또 어떤 기회가 이준석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관계가 정리되면요 그 복구가 안 됩니다. 예,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고 뭐 하더라도요 이걸 그냥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한쪽이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훗날 또 그 당시에 또 참고 뭐 했던 사람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송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요 그건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감정적으로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그 내봤자요. 그게 인용될 확률은 1%도 안 된다. 아, 1%도 안 돼. 제가 이제 수차 말씀드린 거고요. 아, 한 건데.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김용태 마저도 이제 반대 의견. 자기도 안 하겠다 하는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탕질하는 것이다. 막장 정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요. 이렇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이준석 본인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빗대서 이게 뭐 형용 모순이고 대통령 보고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정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인데 이 내부 총질이라는 건 형용 모순이고 그거는 사장이 직원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사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오세훈부터 시작했고 홍준표, 정미경, 한기호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박민영조차도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준석이 자초한 것이고 신당 창당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하태경, 조혜진 이런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유승민 정도라면 몰라도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이준석의 그 두 마디 두 문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 나온다. 이게 이준석이 정치적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런 거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먼저 윤 대통령 측에서
손을 내밀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리고 김근식 교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준석과 통화했다고 하면서 정치적 출구를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국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보고 법적 대응은 자제해달라 하면서 또 새로 선출된 주호영 위원장에게는 이준석과 만나서 가처분 신청 내지 않고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근데 저는 이게 원론적으로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정치적 해결의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게 바로 이준석이다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준석이 미국 유학설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준석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먼저 미국 유학 가겠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갖고 당신이 먼저 미국 유학 대선 끝나고 대선 승리하면은 승리로 끝나면 그때 미국 유학 가겠다. 늦어도 지방선거 그 잘 되고 나면 그때 미국 유학 가겠다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면을 바꿔버리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개됐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 취임식 하던 날 이준석하고 오찬을 하면서 미국 가서 사회과학 공부 좀 더 하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에게 먼저 미국 유학 얘기 꺼낸 게 이준석이고 또 김정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유학 권유받은 게 이준석이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요 이 꼴 안 당했죠. 이 꼴 안 당했는데 무슨 미련이 이렇게 남았는지 무슨 뭐 이렇게 욕심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대통령 이겨먹으려고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화를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정치적 출구 운운하면서요. 뭐 이준석이 윤 대통령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를 자꾸만 또 냄새를 피우잖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 그 해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 안 하는 정도예요. 안 하는 정도예요. 안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 안 한다고 무슨 반대 급부를 뭐 크게 뭐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준석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그 정도겠죠. 이준석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고 퇴진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수용을 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그나마 그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이별을 하는 거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의 조언처럼 사법적인 대응입니다. 보니까 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5차례 참고인 조사가 있었어요. 오전 9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는데요. 이 접견, 여기에 이제 그 배석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가처분 신청, 만약에 열리게 되면, 가처분 신청해갖고 가처분 그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하고 성접대 그 실무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김철근을 보내서 7억 원 각서를 쓰게 했던 그 장모 실장,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고요. 더불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의 이준석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도 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이준석의 그 민낯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어차피 가처분 신청 내봤자 그건 뭐 이준석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데요. 근데 어제 5차 접견에서요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접대가 2014년
2013년 7월이었고요. 2차 성접대가 그 다음 달인 2013년 광복절 8월 15일이었는데 2014년 1월 3차 술 접대 증언도 어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먼저 2014년 1월 15일에 이준석의 소개로 김상민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고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 KBS 아나운서 출신 김경란 씨하고 부부를 이루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이 김상민 국회의원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아, 이준석하고요. 셋이 술자리를 같이 했다 하는 거고 이 김상민 의원은요. 이준석이 2013년 7월에 김성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 회사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준석이 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기업인인데 근데 그때 정치인이 바로 이 김상민 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하던 김상민 의원. 근데 그 김상민 의원을 2013년 1월 15일에 같이 와서 셋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준석이 그 김성진 대표에게 김상민 의원 후원금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500만 원을 보내줬다. 이런 진술이 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술자리가 있은 3일 후 1월 18일에 또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 접대가 있었는데 2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이날은 뭐 성접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술 접대만 있었는데 200만 원 상당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이준석, 이 김성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국장 이거는 이준석이 김성진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 거기에 탤런트 두 명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준석, 김성진, 기재부 국장 탤런트 두 명 이렇게 다섯 명이 200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새로운 그 진술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18일에 마지막 6차 참고인 조사로 이제 김성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경찰이, 이제 법리 검토를 통해서 기소 의견일지 뭐 어떨지 이제 검찰이 이제 송치하는 그 프로세스만 남게 되는데, 핵심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과 8월 1차 성접대, 2차 성접대가 있고 나서 그해 11월 2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게 알선 수재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1차 성접대, 2차 성접대를 통해서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냐. 2013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아이카이스트 방문. 그러니까 그 이후 거는 설령 술 접대가 무슨 또 선물이 주고 가고 했다, 오고 가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건하고 무관한 건 때문에 포괄일제로 같이 엮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요렇게 법리적으로 그런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성진 측 주장은 2015년 추석 선물까지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지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하는 게 이제 김성진 측의 주장인데 근데 어제 이제 세 번째 술자리 이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김성진이 그거를 부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부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부탁이란 게 바로 뭐냐? 아이카이스트가요. SK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던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SK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니까 최태원 회장 사면해달라고 그거를 이준석한테 얘기를 해왔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술 접대가 이루어졌고 2015년 추석 선물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 특별사면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추석 선물 보낸 게 이제 김성진이 마지막으로 이준석에게 접대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회사에 와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자기 회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SK의 최태원 회장 좀 사면해달라는 부탁이고 뭐 이건데
이 건이 한 건으로 포괄일재가 될지 아니면 이건 다르다 이렇게 될지 그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앞에 부분 성접대 받은 혐의는 인정되나 그 이후에 이뤄진 것과는 이건 무관한 사건이므로 공소시효가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뭐 이런 정도가 이준석에게는 그나마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김철근 보내갖고 7억 원 투자값을 써주고 증거인멸 교사한 거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적어도 그거로는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이준석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무슨 가처분 신청이네 신당 창당이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법적 대응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